오늘 이제 셋째 날이 벌써 밝았습니다. 셋째 날이네. 오늘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일단 간밤에 잠은 잘 잤습니까? 아유, 어제 비가 한바가지 내려가지고 천둥 번개 와, 치고 깜짝 놀랐었죠.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자다가 천둥 소리 깬 건 처음이네. 진짜 세게 치던데. 저는 어제 뭐 속도 안 좋고 해가지고 한 시간 간격으로 막 계속 깨가지고 거의 뭐 잠을 잘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하이컨트리에서 트랙 중에서 다섯 번째 세 손가락을 해야 되는 트랙, 블루랙 레인지 트랙을 갑니다. 블루랙 레인지 트랙이 호주에서 산 능선 트랙으로는 가장 아름답다는 트랙 중에 하나인데, 살짝 좀 안 좋은 게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혼자 캠핑 갔을 때 그때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 트랙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이 한 1700m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주변에서, 그래서 그 블루랙 레인지를 가면 트릭 포인트라고 사람이 방위를 알기 위해서 있는 그 장소래요. 여기 그 옛날에 표적이나 지적질 할 때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그 포인트를 갈 겁니다. 이제 예상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여기서 다고 하이플레인 로드 시즌을 클로즈를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이제 빠지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간밤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노면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서 일단은. 근데 간밤에 비가 크게 많이 내렸는데 이 도로를 보면 하나도 안 미끄러지네. 다 말랐어요. 땅이 물도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굉장히 좋네요. 네, 길이 상당히 좋아요. 비가 어제 간밤에 그렇게 많이 온 것 치고는. 그죠, 어제 한 10에서 20mm 정도 안 내렸나, 어제? 네, 그 정도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거길 갑니다. 네. 거기 갔다가? 거기 위로 가면 이제 마운 허슨 리조트하고 디너플레인 리조트가 있으니까, 뭐 리조트 가서 이제 약간 문명의 세계도 좀 보고 그러고 다시 이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멜번 여행 도중. 현재 해발 1100m까지 진입했습니다. 밖으로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구름이 낮겠다 가지고 구름 쪽하고 이제 높이가 똑같아요. 이제 안개처럼 쫙한데 이게 다 구름입니다. 실제 뭐지, 빌리고트 블러프는 여기 말고 빌리고트 블러프를 가려고 했던 데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7km 동안 엘리베이션이 1200m, 7km를 12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7km 그 짧은 거리. 이 옆에 낙떨어지 보면 와 쫄립니다. 지금 오름에 구름이 깔려 있어요. 먼지 깔려 이거 안개인데. 그렇죠. 멋있는 내용이. 그렇죠. 1400m 고지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신기해. 길 어떻게 하냐? 앞에 다 쫙 다 보이는데 앞 산이 보이네.
쫙 보이는 게 그렇긴 힘들어. 근데 날 좋아할 수는 없어. 옛날 때 매달리 내려가는 거 옛날 때 매달리 내려가는 거 옛날 때 고정시켜 놓고 운전하면 되네. 와 맛있다. 이렇게도 보니까 와 저기는 진짜 사련 너무 높고 올라가야 되겠네. 이거 뭐 전 지금도 사련으로 사련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밟기가 많이 계속 밟기 싫어서 차 내려온다. 가야 차 내려온다고요? 어 이래서 차 내려오고 있어 지금. 재밌죠 형님 여기. 여기는 길 쉬워요. 사륜 할인 드셔도 돼요 일단. 오 시동 꺼져 시동 꺼져. 오이씨. 오씨 뒤로 가는 겁내 무서워 진짜. 아니야 제가 하이로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졌어. 아무것도 없고 와 완전 그냥 낙떨어지네 이거. 진짜 여기서 보면 오만산이 다 보이는 하이건주 전체 산이 다 보이는. 야 아무것도 진짜 기분 이상하다.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기분 진짜 신기하네. 근데 진짜 낙떨어지네. 엄마가냐. 그냥 천국이구만. 떨어지면 그냥 골로 가는 거지. 아 여기서 차가 내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어 여기서 차가 내려와요. 비켜줘. 얘 또 무전하나 보다. 기차 있나 보다. 이거 내가 절벽이었나? 어, 얼마나 공간이 그만 보이나? 좀 더 있어, 좀 더 있어. 제가 이제 유튜브 하나. 내가 지금 나도 찍어줄게.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처럼. 치즈 마이.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를 와우 하면서 운전했는데 근데 오늘도 솔직히 안개도 멋있긴 하더라. 이게 마지막 두 개가 엄청 바빠른 게 아니야. 진짜 쳐나가는 것 같이 그러면 하늘만 보고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 정상은 높이 몇 미터야? 1648. 여기 앞에 있는 길이 첫 번째 천단 가는 길이에요. 뭐라고? 안 들렸어? 이 길이 첫 번째 천단 가는 길이에요. 가파른 길이. 올라오세요. 이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길이 안 보이는데 그냥 쭉 직진이에요. 오우 씨. 처음 왔을 때 올라가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길인데 와 진짜 완전 씨 낭떨어진데. 오오
앞에 안 보이니까. 아, 왔다, 드리고 왔다. 저 그래. 네, 뷰 포인트가 뷰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뭐 해발이 1700m다 보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멜번 여행 도정. 구독해주세요. 블루레그 스파 꼭대기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 구름이 너무 낮게 깔려가지고 오늘 뭐 뷰를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상 찍고 내려와서 다음 목적지인 스키 리조트 디너스 플레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화세. 구름이 아까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이제 근데 야 진짜 거치네. 개이네. 여기 봐봐. 개이네. 저 주피터로 해가지고 차차. 오. 그래도 요라도 와서 씨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 아, 구름이 그쳐서 이게 3m짜리야. 폴이. 3m? 어, 겨울에 이거를 보고 지금 운전해야 돼. 안 그러면 쭉 가는 거 아니야. 하얘갖고 하나만 보여. 이거 딱 하나만 보고 가는 거야. 알파인, 그레이드 알파인 로드 오신 거 가장 어때요? 즐기겠네. 와, 이게. 이야. 사진에 나오는 거. 이게 거잖아. 그구만. 사진에 나오는. 이야. 여기가 그 사진에 나오는 그 길이죠? 길이가 막히고만.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야, 뷰가. 야, 아깝다 하지만 해도. 산드롬이 쑥 거쳐가지고 지금. 이래서 빅토리아 하이컨트리, 하이컨트리에 사는 것만. 그렇지. 야, 대리 수익,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씨. 야,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예. 대박인데? 당연히 다 찍고 있죠. 야, 여기를 자전거 타고. 와, 대단해. 여자가.
해발이 높으니까 아직. 이 데니스가 제일 나나 보네. 아 보이겠다. 아 보인다 보인다. 이 옆에 있는 폴이 겨울에 운전할 때 무조건 지시등입니다 이게. 오 그래 나왔다. 여기 데니스까지 1700몇 미터다. 뭐 근데 더 높은 데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 마운호선 1705m 왔습니다. 데니스 룩아웃.